시의 19인데 시의 19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? 시의 19요? 예. 그 어떤 거 배웠어요? 동물을 말하고 대답하는 어디에 거. 있는 몇 마리? 가까이 있는 한 마리가 어떤 동물인지 확인하는 거죠. 네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이것은 암소인가요? Is that a cow? 어떻게 쓰죠? C-A-W. 오케이. C-O-W입니다. 이 친구는. 어. 그리고 is that이 아니고요. 어? Is this잖아요. 아, 또 설명한다. 오늘 배운 거랑 헷갈렸어. 자, this는 무슨 뜻이고? this는 이거. 이니까 가까이 있는 한 개. 네. that은 무슨 뜻이고? 저것. 이니까? 멀리 있는 거. 한 개. 그래서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? 하나. 그래, 하나지, 그래. 하나니까. it. 그렇죠.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진? 그것이란 뜻을 가진 it으로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. 그러고 나서 이 선생님이 줄 바꾸고 이 밑에 뭐 쓰겠어? did 쓰겠지? 네. did는 무슨 뜻이야? 이것은. 이것을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이게 이것을도 되고 이것은도 되고요. 이것들. 얘는 한 개고 얘는 여러 개잖아. 그럼 얘가 한 개면 얘가 여럿이면 뜻이 이건 이것이고 얘는 이것들이겠지. 그 다음 those의 뜻은 저것들이니까 this하고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무슨 뜻을 가진? 그것들 그들이란 뜻을 가진 뭐 they로 바꿨을 수 있다. 근데 여기는 얘지. 어, 그러니까 이 대답하는 사람은 이 this 대신에 뭐 써요? Is this a cow? 어? is를 써? 아, it.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? Yes, it is. Yes, it is. 뒤에 생략 된 말. Yes, it is. A cow. cow가 되는 거죠. 응?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어? is this. 아, is this 대신에 it이 왔어요? 아니요. 아, 여기 다 써놨다. 여기 다 써놨어. 여기 it은 뭐 대신 왔어? 얘 대신 왔다니까? 네. 그리고 여기 답을 니가, 자매니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? Is this a hand을 써놨다. Is this a hand? 이걸 써놨어요, 이걸. 어? Is this a hand은 이것은 암소인가요? 이거 아니고 무슨 뜻이야? Is this a hand은 무슨 뜻이야? 찾았어. hand이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죠? 어? 암탉이잖아, 암탉. 이것은 암소인가요? 라는 말을 하라는데 is this a hen 하면 이것은 암탉인가요? 라고 물은 거잖아. 자 다음 표현. 이것은 돼지인가요? Is this a pig? pig은 어땠습니까? pig 아직. 그랬더니 돼지가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? Yes, it is. Yes, it is. A pig. is는 뭐 대신 왔어요? did요. this.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 뭐라고 한 거야 지금? Is it a pig? 그거 돼지니? Is it a pig? 이거 돼지니? Is this a pig? Yes, it is.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은 암탉인가요? Is this a
자민아, 암탉이 뭔지, 암소가 뭔지, 어? 수탉이 뭔지, 돼지가 뭔지, 토끼가 뭔지, 염소가 뭔지, 말이 뭔지를 익히는 게 이거의 목표 아닌가요? 아. 그래서 이것은 암탉인가요는 뭐예요? Is this a... No, it isn't. 어, 이것은 암탉인가요가 뭐라고요? Is this a hen? 이런 게 안 외워지면 안 돼. 어? 한자도 똑같잖아. 중국어 배우는 것도 똑같잖아. 어? 됐습니까? 어떤 뜻과 우리말 뜻과 영어 단어를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. 암탉헨, 돼지픽. 수탉은 뭐예요? 수탉. 수탉 그. 그래서. Is this a hen? 이라고 물었는데 암탉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? No, it isn't. No, it isn't. 그 다음? It's a... 그... 루... 자, 그 다음에 문장에 안 나온 것들 염소는 뭐예요? 염소. 염소. 어. Goat. 어? 그 염소 goat는 어떻게 써요? G-O-A-T. 오, 그렇죠. 그다음에 토끼는 어. Rabbit. Rabbit. Rabbit 어떻게 써요? R-A-P-P-I. Ear. Rabbit ear. Rabbit. Rabbit 이러면 rabbit. Rabbit라고 쓰면 되지. 어? 그다음에. 조소는 뭐예요? 어. 조소는 소리가 뭐죠? 어. 카우죠. 그 다음에 수탉은 뭐예요? 수탉. 채빈이는 너 어차피 시험 칠 거니까 호이 호이 저리 가 있어. 수탉은 뭐예요? 어... 루. 스터. 루스터죠. 자, 한번 볼까? 전번에 시험에서 몇 개를 틀렸었냐 하면 지금 자민이가 단어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돼. 어? 뭐랑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이걸 딱 보면 루스터라는 소리가 기억나야 돼. 어? 수탉 루스터. 어 수탉 어 뭐였지? 어 수탉 어 뭐였지? 수탉 루스터 암탉 캔 토끼 래빗 소소카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붙여서 기억이나 돼지 픽 고양이 캣 토끼래빗, 수탉 루스터, 암탉헨. 암탉어가 아니고 암탉헨. 수탉 루스터, 토끼래빗, 돼지픽. 조용히 하거라. 뭐, 여기 너 노는 데 아니다. 응? 일단 이게 돼야 되겠어. 그 다음 두 번째. 래빗이라고 소리 났으면 래빗. 틀, 쓰는 훈련, 어? 루스터를 쓰는 훈련 좀 하셔야 되겠어요. 알겠습니까? 네. 오케이. 그래서, 저는.
전번에 하나 틀렸는데 다시 틀린 게 늘어났네요.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서예 준비됐나? 오케이. 서예 먼저 하고 채빈이 할 거야.